가만히 놓으세요. 가만히 프로필 팍팍. 이름 유호정, 생년월일 1969년 1월 24일, 올해 나이 43. 43 빠른 육구. 87입니까 88입니까? 설마 87은 재수에서 88이에요. 재수에서 88. 야, 올림픽 한 번. 예. 친구들은 많네. 4땡. 내성적이던 학창 시절. 아.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서울여대 영화과에 지원했다 합격. 1학년에 재학 중에 외모 하나로 CF에 발탁. 초콜릿 모델까지 꿰차며 CF 스타로 발돋움하던 중에 1991년 드라마 고개 숙인 남자까지 전격 발탁되며 연기자에 입문합니다. 네. 예쁜 얼굴 덕에 어디가나 전격 발탁! 발탁 인생! 첫 드라마에서의 엄청난 발연기에도 불구 드라마 옛날에 등장한 뒤에 주연급으로 캐스팅. 당시 드라마에 함께 출연한 선배였던 이재룡 씨의 연인으로 전격 발탁이 되죠. 사전 인터뷰 때 그 드라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라고 하셨다는데 잠시 후에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고요. 당대 최고의 청춘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에 전격 발탁되며 홍학표, 염정아, 한석규 씨 등 또래 친구들과 연기하면서 하이틴 스타로의 인기를 높아져만 갑니다. 이후에 김수현 사단까지 합류! 작별에 출연하면서 윤여정 선생님의 연기 지도하에 드디어 연기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던 1995년 11월! 4년 열애 끝에 일찌감치 본인을 발탁한 이재룡 선배님과 결혼! 최수종, 하이라, 타이프 신데라 커플에 이어 스타 커플 결혼 러시를 잇게 됩니다. 아하. 결혼 후엔 미시 예쁘게 주역으로 더 많은 활약을 하시는데요. 노희경 작가님의 거짓말로 남편의 외도를 지켜보는 아내의 감정을 김수현 작가의 청춘의 덫에선 도발적인 이미지로 파격 변신 성공! 아, 청춘의 덫? 그렇죠. 아. 제가 청춘의 덫 지금. 예. 아, 그때 유독 유준수가 좀 가장 좀 진하게 하셨어요. 맞아요. 맞죠? 아, 그거예요, 오늘? 네. 컨셉이? 네. 아, 저도 모르고 했는데.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발칙한 여자들 이웃집 왼수에서는 연하남들과의 로맨스까지, 심지어 첫 영화마저 거장 민권택 감독님에게 전격 발탁! 영화 취하선으로 첫 영화 출연부터 칸 출품작의 여배우가 되시죠. 이재룡 씨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아름다운 여배우로 1인 3역을 해내는 것도 모자라 연하남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누님은 욕심쟁이!